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한번 따라 합시다. 연단하시는 하나님.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신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단련한다, 쇠붙이를 또 달구다, 두드리다, 이와 같이 몸과 마음을 닦는다, 단련시키고 또 달군다, 두드린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말은 쇠를 녹인다, 녹여서, 그리고 금이나 은을, 찌꺼기를 없애기 위해서 녹이는 것이죠. 그와 같이 시험한다, 단련한다, 이 히브리어는 차라프라는 단어예요. 차라프. 그래서 찌꺼기를 없애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킬 때는 여러분, 우리 안에 더러운 찌꺼기들이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것이에요. 또한 바한이라는 그 히브리어 중에 찾아내다, 조사하다, 또 금속 등을 또 시험하다, 단련하다, 이런 또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을 찾아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단련되어지고 연단받게 되면 우리 가운데 시험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고 우리 안에 묻은 더러운 찌꺼기가 사라진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할, 그러니까 녹인다라는 게 금이나 쇠를 녹인다라는 것이죠. 녹인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불순물들이 제거되게 한다라는 것이, 녹이고 연단하게 하리라, 더 강하게 하리라. 그래서 헬라어의 그 뜻도 조사하다, 실현하다, 또한 판별해내다, 토키마조라는 그 단어 가운데 이와 같이 판별해내다. 우리가 뭐 어떠한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더 강한 것인지, 무엇이 더 완전한 것인지 판별하지 않습니까? 분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푸르오라는 그 단어의 뜻을 보면 불로 녹여서 찌꺼기를 없앤다라는 거예요. 불로 녹여서 찌꺼기를 없앤다. 그러니까 녹여서 어쨌든 찌꺼기를 없애는,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정결해지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사라져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순화시키고 연단시킨다라는 이 뜻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자신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원망해요? 다른 사람을 원망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걸 주셨습니까? 왜 이런 연단을 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더 강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더 단련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케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
11장 35절 오른쪽으로 넘겨보시겠습니까? 다니엘 11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다니엘 11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무엇을 받아요? 연단을 받아요. 여기서 연단을 받는다.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그리고 또 읽어봅시다.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는다.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깨끗하게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 안에 정결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막 거짓되지고 정결함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때묻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희게 한다라는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뭐예요?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회개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정결하게 한다. 여러분 정결한 마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단 가운데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또 우리 스가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13장 오른쪽에 말라기 전에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9절 함께 1324페이지 스가랴 13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연단한다라는 것이 불 가운데에 던져 무엇같이요? 은과 같이. 금이나 은의 특징이 뭐예요? 연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은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연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금은 순도 그 100% 99.9% 그 정말 찌꺼기가 제거되고 그 성분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처럼 은이나 금은 연단하고 시험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우리가 여호와는 내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것이 그냥 쉽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연단이 있다,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는 것은 내가 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 연단이 끝나지 않습니까? 아직도 왜 내 삶은 계속해서 연단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것이고 그 삶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을 증거할 때 바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이죠. 오른쪽으로 베드로전서
신약에 요한일서 전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너희 믿음의 뭐가요? 확실함은. 믿음이란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다가옵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뜨거운 불 속에 강하게 집어넣어도 금보다 더 귀하게 한다는 거예요.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칭찬과 영광과 또 뭐예요? 존귀함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연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연단이 금보다 더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은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또 우리가 심판받을 그때의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가 더 강해지도록 불로 연단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연단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연단을 받을 때 우리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5장 4절 왼쪽으로 넘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5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연단이 무엇을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룬다.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연단이 주는, 그 연단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은 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다가올 하나님의 그 약속, 응답하실 그 믿음,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우리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히브리서 12장 9절 히브리서 12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브리서 12장 9절 366조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는데 모든 영의 아버지, 누구의? 하나님,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연단받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그 자세와 마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복종하겠습니다. 연단받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13절 또 13절 그 밑에 있는 것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침 받게 하라는 거예요. 곧은 길을 만들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로 하여금 곧은 길을 만들어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가,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있는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 어떤 걸 맺는데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단받는 것이 즐거워요? 아니죠. 슬퍼 보이죠. 그러니까 연단받는 것이, 고난받는 것이, 훈련받는 것이 슬퍼 보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막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할 때는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이 슬퍼 보일지라도 즐거워 보이지 않을지라도 연단받는 자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 약속을,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연단할 때는요, 어떻게 연단할까요? 우리 이사야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왼쪽에 말씀을 쭉 넘기시면 예레미야 전에 이사야 48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였다. 고난의 뭐처럼?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았다. 고난의 풀무불. 고난의 풀무불이라기 여러분 쉬워 보여요? 어렵죠. 우리 인생에 때로는 막 고난이 다가와, 막 풀무불같이 불과 같은 고난이 다가오는데 그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연단.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인생에서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훈련받는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시험당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 다 뭐예요? 연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기로 나가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더라. 다시 아까 말씀의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야고보서 전에 히브리서 5장 14절 5장 히브리서 5장 14절 같이 우리 히브리서 5장 1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뭐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그러니까 무엇을 사용한대요? 지각.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성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그러니까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음식이 장성한 자의 것인 것처럼 바로 우리는 지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단받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 징계,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금보다도 귀하게 된다. 그리고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이, 그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 절 더 볼까요? 말라기서 3장 3절
말라기 3장 3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연단하리니. 그 다음에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연단받는 자들은 어떻게 한대요? 공의로운 제물,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와 같이 연단받는 자들은 하나님께 드릴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되 뭐랑 뭐 같이? 금과 은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금과 은이 다른 그 어떤 금속보다 비싸고 소중하고 귀한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무엇 때문에? 연단받았기 때문에. 이해갑니까? 그 안에 불순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이죠. 금이나 은같이 정결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여러분 천한 그릇이 좋겠어요? 귀한 그릇이 좋겠어요? 귀한 그릇이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그릇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이 귀한 그릇으로 우리가 삼아줘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귀한 그릇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받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바로 이와 같이 나를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더 정결하게 하소서. 고난 가운데서 더 회개하게 하소서. 그러니까는 연단받을 때는 다른 거 구할 필요 없어요. 정결함을 구하고 회개하고 내가 내 안에 불순물이 어떻게 돼야 돼? 다 제거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불순물, 더러운 것들 다 정결하지 않은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떠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함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은과 같이 금과 같이 귀한 그릇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귀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 나를 금같이 은같이 하나님 거룩하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결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에 우리가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Kashala,
왜 무슨 짓 했어? 무슨 짓에 더러운 귀신아? 홍경재 하나님의 자녀야. 이 안에 하나님 있는 거 알아 몰라? 너 악한 것인 너 이제 귀신 너 지옥으로 가야지. 더러운 귀신아 지옥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갈래 안 갈래? 원통하지. 약한 것아 원통하지. 갈래 안 갈래? 간다. 갈 거야? 또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야? 가 더러운 악한 귀신아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지. 너 누구야? 너 누구 할아버지야? 너 누구야? 너 할머니야? 누구야? 악한 것아 누구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해. 예수의 피가 있어 이 안에. 예수의 피. 내 눈을 봐. 더러운 귀신아 가 안 가? 가 안 가? 더러운 귀신아 갈래 안 갈래? 가야지. 안 가? 무슨 짓 했어? 얘네 들어와서 무슨 짓 했어? 말 못하게 하고 말 어눌하게 했지. 어? 불평불만하게 했어? 말해. 과거에 나쁜 기억들 떠오르게 했어. 나쁜 기억들 어서 나 어떤 나쁜 기억? 학교에서 받았던 상처도 떠올리게 만들고. 어. 감사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가족들 사랑하지도 못하게 하고. 가족들 막 죽이고 싶었지. 그래. 그래 얼마큼 죽이고 싶었어? 죽여도 막 속이 안 풀릴 정도였어. 너 언제 들어왔어? 언제 들어온 거야? 약한 귀신아 언제 들어왔어? 오래전에 들어왔어. 몇 년 때? 언제 들어왔어? 학생 때 들어왔어? 네. 야 귀신아 너 이름 너 뭐야? 정체 누구야 너? 뭐 할 때 들어 누구야? 어? 약한 귀신아 누구야? 말해 귀신아 말해! 말 못해? 너 가족들을 미워했지? 그래. 얼마큼 미워했어 이 더러운 귀신아 말해! 많이 미워했어? 너 얘 안에 죽이고 싶은 마음 있었지? 얘 안에 자살하게 하고 마음 안 줬어?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구나. 자살하고 싶은 마음 있었구나. 남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 너는 학교에서도 날 괴롭혔던 학생 선생님도 죽이고 싶었다. 다 죽이고 싶었어? 네.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너 이제 얘 안에 들어와서 자살하게 하고 남 죽이게 하고 다 지옥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게 다 그렇다. 너 지옥 가고 싶어서 작정했지? 응? 너 홍교까지도 다 지옥 데려가려고 작정했지? 에이 귀신아!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너 이제 또 들어올 거야? 안 돈다. 그 새끼야! 에이 더러운 귀신아 얘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 가 나쁜 귀신아. 너 또 얘 또 무슨 짓 했어? 다 말해. 뭔 짓 했어? 너 불평불만하게 했지? 또 뭐 하게 했어? 말해 약한 귀신아 말해! 말해 약한 귀신아 뭐 하겠어? 짜증나게 만들었어. 짜증나게 만들고 또? 너 게임 중독하게 만들지 않았어? 게임에도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또 다 말해! 뭔 짓 했어 다 말해! 말해 약한 귀신아 높아지려는 생각도 했었어. 높아지는 뭐 어떻게 높아지려고? 남들이 가진 거 탐냈었다. 남들이 가진 거 탐냈구나. 그거 뺏어버리고 싶었지. 어? 미워했지. 어?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고 기도할 때 방해했지. 막 기도할 때 딴 생각나게 했지. 야, 약한 귀신아 너 그렇게 미워하게 만들었지. 너 부모도 미워하게 만들었지. 얘 안에 미워하는 마음 계속 집어넣었지. 네. 갈래 안 갈래? 어? 또 무슨 짓 했어? 남 욕하게 만들었지. 남 폭력하게 만들지 않았어? 이상한 짓 하게 만들었다. 무슨 이상한 짓 하게 만들었어?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바보 짓도 막 바보 짓 하게 만들었지. 네. 왜 바보 짓 하게 만들어? 얘 바보 아니야 이 같은 새끼야. 어? 어떤 바보 짓 하게 만들었어? 막 말도 말 버벅거리게 만들었지. 그렇다. 어? 너 막 버벅거리게 만들었지. 네. 야, 더러운 귀신아.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너 또 들어올 거야? 안 돈다. 어? 또 들어오지 마. 또 뭔 짓 했어? 다 말해. 다 말해. 넌 네 정체 발견했어. 이 더러운 귀신아. 어? 날 겁쟁이로 만들었어. 겁쟁이로 만들었어. 어?
용기도 못 내게 만들었다. 용기도 못 내게 만들었다. 아무 용기도 못 내게 만들고 여기 그런 귀신아. 또 뭔 짓 했어? 이 슬프게 만들었지. 우울하게 만들고 자살하고 싶게 하고 뛰어내리고 싶게 하고 막 교통사고 나게 하고 싶게 하고 이 약한 마음들이 막 이 안에 올라오고 있지. 불행하게 만들었지. 막 남들 보면은 막 미워 죽겠지. 열등감 난다고 하더라고. 계속 말해 약한 귀신아, 넌 오늘 나가야 돼. 내가 너 귀신이 네 안에 들은 거 알아 이 자식아. 가 안 가? 여기 나쁜 귀신아, 여기 더러운 악한 것아, 가 안 가? 가. 얘 하나님의 자녀야. 얘 하나님 얘 안에 성령님 있는 거 알아 몰라? 얘 안에 성령님 있어 알아 몰라? 얘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 알아 몰라? 가 안 가? 가. 가. 내 눈을 봐 귀신아. 가. 그래 귀신아 가. 나를 봐 이 더러운 귀신아. 가.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저주해. 예수의 이름을 저주해. 가. 가 이 더러운 귀신아. 가 이 귀신아. 가. 내가 야샤라 예수 이름에 가라니 더러운 귀신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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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 귀신아. 가 이 더러운 귀신아. 가. 가 이 귀신아. 랄랄랄랄랄랄라 예수 이름에 가라니 더러운 귀신아. 가. 가. 약한 귀신아. 가. 가 안 갈래? 갈래 안 갈래? 너 또 무섭지? 지옥으로 떨어져. 지옥으로 떨어져 이 더러운 귀신아. 무저갱으로 떨어져. 가 이 귀신아. 가. 앉아도 돼. 가. 가 이 귀신아. 랄랄랄랄랄 방언으로 봤어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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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래. 야, 이 나쁜 귀신아, 강간.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제일 무섭지.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예수의 피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얼마큼 무서워? 많이 무섭다. 많이 무섭지. 너 내가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무섭지. 나 예수의 피가 있어. 나 예수의 사도야.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나 예수의 사도라고. 가, 내 눈을 봐. 야, 더러운 귀신아, 가. 또 들어오기 싫지. 어? 너 계속 이 안에서 얼마큼 살, 오랫동안 살았지? 10년 넘게 살았어? 오래 살았다. 오래 살았어? 너 이 성 안에 몇 마리 있어? 많이 있다. 많이 있어? 얼마큼 있어? 응? 셀 수 없이 많이 있어? 언제 들어왔어? 뭐 할 때 들어왔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구나. 어? 어렸을 때부터 얘 바보같이 만들었지? 그렇다. 어? 약한 귀신아, 또 말해봐. 몇 명이나 있어? 너 저기 강아지한테 들어가. 강아지한테. 밖에 있는 강아지한테 들어가래? 그래. 어? 강아지한테 들어가래? 가.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가, 안 가? 가, 안 가? 가, 안 가? 이 더러운 악한 귀신아, 가, 안 가? 내 약한 귀신아, 떠나가. 떠나가!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어, 무섭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널 저주한다. 예수 이름으로 널 저주한다! 약한 귀신아, 무섭지? 무서워. 어, 무서워?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널 저주해. 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한다! 떠나가, 이 더러운 귀신아! 가, 일로 와. 일로 와, 이쪽으로 됐어, 이쪽에서. 예수 이름으로 널 저주한다. 내 봐! 귀신아! 더러운 악한 귀신아, 간다! 야, 이 귀신아, 더러운 게 너 떠나가. 예수 이름에 하노니. 가, 이 귀신아!
너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아 몰라? 지옥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너 지옥 가. 가. 너 지옥 가는 거야 귀신아. 너 지옥 가야지. 어? 지옥 무섭지? 너 무적행 알아 몰라? 무적행. 어? 지옥이야 지옥. 불이 펄펄 타오르는 지옥 알아 몰라? 그거 네가 갈 곳이야. 귀신들 다 지옥 가는 거야. 마귀 따라서 바알세불 이 악한 더러운 것은 다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야지. 홍규 데려가지 마. 홍규 데려가려고 그랬지? 얘 지옥 데려가려고 그랬지? 어? 약한 귀신아. 가야 돼, 안 가야 돼? 너 좀 나갔어, 안 나갔어? 나갔지? 아직도 더 있어, 없어? 있어? 얼마나 남았어? 많이 있지? 많이 있어, 없어? 더러운 귀신아. 이제 가. 넌 뭐 하던 귀신이야? 뭐 하던 귀신이야, 약한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내 눈을 봐. 더러운 귀신아, 가 이 자식아. 내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악한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이 더러운 귀신아. 한번더 기도하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강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없어서, 악한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없어서, 어다다 방언으로 한번 더 기도하세요. 바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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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개인적으로는 그 뭐랄까요? 제가 담임 목회하기 전에는 이게 딱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어? 막 해야 될 일이 있고 업무가 있잖아요. 그 저 어떤 이 뭐라 그럴까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예? 그런데 오히려 제가 그 당시 생각할 때는 내가 자유로우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자유롭다고 해서 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이 없다. 아, 돈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 많이 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 사람에게 돈이 왕창 주어지면 그 이거 갖고 하나님의 일 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이해가세요? 어떻게 되죠? 이런 거야. 저는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그럼 시간 많아. 예를 들어 시간 많다고 네가 그거 가지고 다 하나님의 일 할까? 아니라니까. 내가 나를 보면요, 내 인생에서요 고3 때가 제일 뜨거웠어.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종이니까 나는 어려우니까 하나님 못 섬길 것 같은데요? 아니라니까. 그때 하나님 부르시면 더 많이 일한다니까. 사람들이요 그런 게 있어요. 오히려 막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듣고 막 열심히 하면요 그때 지혜를 받고 그때 막 그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더 많이 일을 해. 근데 오히려요 공부도 안 하고요 놀잖아요? 아이디어도 안 생겨.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처음에 저도 그냥 시간이 자유로우니까 뭔가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많은 것 때문에 내가 더 그것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사한 거는 이제 아침에 우리가 기도회를 하기로 이렇게 세팅이 딱 되어지니까 이 기도회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세팅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져요.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이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이게 나의 주 업무구나, 이것이 이 말씀을 내가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오늘 제가 속해하면서도 우리가 사람의 마음